안녕하세요. 국어 만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진행을 맡은 올가국어 고등부 총괄원장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올가국어 수더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올가국어 현정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 이제 그 고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 고1이죠. 학생들을 위한 방송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 뭐 대치라든지 분당 수지 지역에서 예비 고1 수업을 하는 두 분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조금 정보 위주의 간결한 방송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등국어 완전 회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오늘은 조금 독서 위주의, 네. 그러니까 비문학이죠. 비문학이 1학년 학교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 과목의 이름이 독서가 아니어도 비문학 질문이 출제되기도 하죠. 국어여도, 그쵸? 네, 맞아요. 어떤 제재가 좀 출제가 되나요? 일단 제재 뭐 영역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자유로운 것 같고요. 거의 다 나온다고 사실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특히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그 비중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또 학년별 차이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문학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성적이 거기서 다 갈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를 특히 1학년 때 정말 잘 보고 싶으면 독서 수능 풀이법이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돼야지 사실 성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가장 큰 문제가 이때 시간 안배가 좀안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쵸. 질문을 다 읽고 풀려면.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신을 모의고사 풀처럼 풀려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하겠네요. 맞아요. 네. 진짜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지문을 다 아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고등부 처음에 왔을 때 아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평소에 문제 풀때좀 시간을 재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똑같은 숙제도 어떤 아이는 뭐 20분 만에 끝내는데 어떤 아이는 1시간 만에 끝낸다. 그러면 사실 끝까지 못 보고 이제 이렇게 아예 그냥 다 틀려오는 것보다는 좀 틀리더라도 끝까지 읽고 푸는 게좀더 낫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배에 대한 개념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그 고등국어 시험이 1학년 시험이 총몇 문항 정도죠? 문항 수가? 학교들마다 좀 많이 상이한데 네. 27문항에서 27문항 그 언저리에서 보통 정해지는 것 22에서 27문항. 네. 그러면 50분 안에 푸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한 문제당 보통 몇 분을 잡고 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2분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2분을 많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2분 안에 풀어야 하니까 조금 스탑워치 이런 걸 놓고 훈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문제당 1.5분 기준으로 맞아요. 일단은 풀어라 하고, 1.5분 기준.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은 문제를 찍지 말고 다시 또 시간을 계산해서 또 재고 풀어라.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시간 안에 푼다는 그런 뭐 압박감을 준다기보다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느긋하게 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여서, 그게 좀 저는 시간 재는 게, 아까 말씀하신 2분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을 재는 훈련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독해법이 다 완성되고 시험 범위도 다 천천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쵸. 그다음 가장 막판에 이제 문제를 풀때 훈련을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진짜 독서법을 완성을 하려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독서가 학생별로 실력 편차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제가 늘 궁금했던 거는 원래 독서를, 그러니까 원래 비문학 지문을 잘 읽는 학생들은 뭐 외부 지문이 나오든 아니면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가 나오든 별 문제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조금 비문학 독해가 아주 부족한 학생들은 수능에서는 물론 수능을 잘 보기 어렵지만 내신이라도 잘 보려면 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진짜 할게 포기하지 좀 말아라.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뭔가
이런 얘기도 제가 꼭 한 번은 하고 싶었는데 수능 유형이 바뀌면서 독서 이론이라는 새로운 비문학 파트가 추가가 되었잖아요. 맞아요. 법독이 추가됐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 이론이 평가원이 출제를 한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많이 중시가 된다는 건데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학생들에게 잔소리로 했던 말들이 정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 상위권 학생들은 비문학을 잘하는데 하위권 학생들은 아무리 해도 비문학이 늘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 근데 한번 독서 이론에서 스키마라는 개념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배경 지식이라는 것인데 학생들이 이제 뭐 배경 지식은 필요가 없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어휘 그다음에 지문의 구조에 대한 어떠한 막연한 지식 이런 그런 것들도 것도 배경 지식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형식 스키마, 지식이죠. 내용 스키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는 어휘가 많은 학생들은 지문을 읽다가 시선이 어느 한 곳에 딱 멈춰서 머무르는 횟수가 현저히 적지만 모르는 어휘가 많은 학생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그만큼 턱턱 걸리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꼭 핵심 내용이다 싶은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내용이다 싶은 데서 마다 멈추다 보니까 지문의 구조를 문법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빨리 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있거든요. 약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눈으로 훅훅훅훅 훑기만 하고서 이제 문제로 넘어갔다가 근데 훑기만 한 것이 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에서 언급이 된 내용도 찾으러 다시 한번 가야 되고 그리고 문제 선택지 내용도 그냥 훑기만 한 거지 제대로 파악하고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도 문제의 내용도 확실하게 생기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문 문제 지문 문제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쵸. 사실 내신에서 제가 제일 조금 충격을 받았던 지문이 교과서 지문이었는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지문이 있었어요. 에리에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쓴 거였는데 한 번은 근데 그 특정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헤겔의 주인 노예 변증법 비문학 지문이 함께 나왔었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그 헨리 데이비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소설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 법정의 무소유 이 맞아요. 네 개의 지문들이 함께 엮여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개의 지문이 엮어서 나온답니다. 잘 들으셨죠?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사례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교과서 지문이 한 개였고 그 지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해결의 주인노예 병증법은 어려웠고 그리고 두 개의 심지어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소설 하나는 수필이잖아요. 거의 모든 영역의 지문들이 엮여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서 능력이라는 걸 좀 많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사실 비문학을 잘하면 문학도 잘하게 되고 문법도 잘하게 되고 비문학이 국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는 그냥 국어의 실력 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솔직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독서가. 네, 진짜 맞는 말씀인 게 홍천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문학만 들어갔을 때 비문학이 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애들한테 그냥 문학에 비문학 뿌리길 계속 할 거야 이러면서 비문학이 계속 골고루 뿌려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분당에 이제 비문학 지문처럼 이렇게 길게 보기가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또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이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고 대놓고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수지 성복은 거의 이제 비문학이 이제 들어간다고 아예 공시는 해놓는데 문제는 이제 죽전도 그렇지만 약간 비슷한 이제 소재의 다른 지문도 되게 많거든요. 그걸 자꾸 이렇게 엮어줘요.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제 생각엔 예를 들어서 3월 모평이면 고 1, 2, 3 중에 비슷한 소재로 지문이 난이도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1학년은 특히 3학년 지문 잘 안 보거든요. 그러면 3학년 지문이랑 같이 엮어서 또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일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으면 그래도 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포기하는 이유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법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문장 성분 이론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어에서 워낙 자주 들어서 그런지 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이제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A는 B이다라고 하면 A가 개념하고 B가 설명인데 A인 B는 하고 관형절로 묶으면 A가 설명이고 B가 개념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견문자
파악을 사실은 좀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비교 대상이 나오면 또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A가 B보다 낮다 그러면 A가 주어기 때문에 낮은 건 A거든요. 근데 B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법이 좀 되면 포기하는 학생 수가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맞아요. 저 진짜 공감했어요. 얼마 전에 딱 수업 시간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말을 방송에서 예문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몬스타엑스는 스더쌤의 최애 아이돌이다 라는 아~ 거랑 그 다음에 스더쌤의 최애 아이돌은 몬스타엑스다 라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얘들아 관형절도 정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관형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형절도 정의가 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가지고서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근데 언젠가부터는 관형절이라고 말하면 뭔지를 모르니까 확실히 맞아요. 독해를 위해선 문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언매가 선택 과목으로 전환된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수업 시간에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네, 사실 화작만 선택하는 이제 학생들은 조금 언매에서 문장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적다 보니 조금 그 독해 수업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쓰이기도 하죠. 일단 그 외부 지문이 비문학에도 출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고 제 기억에는 뭐 분당의 중앙고라든지 아니면 대치의 뭐 단대부고나 이런 학교는 고1 시험에 고3 기출을 아예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막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난이도 기출도 미리 한번 보는 게 사실은 좋죠. 근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 실력이 안 된다 하시면 그런 문제는 일단 과감하게 그냥 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조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거든요. 이게 독서는 시간 분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그냥 별표를 치고 일단 뒤로 보내고 풀 수 있는 지문부터 푸는 게 가장 좋고 어쨌든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범위를 알려주셨다면 그 범위에 관련된 지문은 사실은 암기를 해가야 돼요. 이거를 그냥 모의고사 풀 때처럼 낯선 지문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내신 시험장에서 풀어봐야지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문은 단락별로 내용도 암기를 해가셔야 하고 그 지문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뭐 예를 들면 주장과 주장 간의 대립이다. 그러면 그런 포인트도 다 알아가셔야 하고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 뭐 과정이나 원리가 나왔다면 그 과정 원리 순서도 머릿속에서 다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응용하는 문제 또는 뭐 보기에 사례를 주는 문제에 적용해라 뭐 이런 걸 출제하실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은 반드시 외워가시고 그 외 지문은 이제 본인이 독서법을 조금 공부를 해가면서 대비는 하시되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걸 계속 붙잡고 있진 말아라. 어차피 만약에 시험이 어려운 경우면 평균을 넘기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장님 말씀이 진짜 맞다 생각이 드는 게 대체 휘문이나 아니면 뭐 숙명여고나 이런 데는 문항수가 좀 많은 학교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특히 고1 때는 다양한 영역을 시험 범위에 보통 넣는 편이라 풀 수 있는 거를 먼저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등국어 대비만 한 학생들은 그 모든 문제, 예를 들어 26문제면 26문제를 순서대로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넘기는 거를 특히 막 꼼꼼한 성격이나 이런 학생들은 못하거든요. 근데 넘길 건 과감하게 넘기고 오히려 맨 뒷장이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맨 맞아요. 뒷장이 가장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문제를 푸시고 어차피 그 시험장에서 안 풀리는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어도 비문학은 그 자리에서 풀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취사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반대로 성복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20문항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한 문제당 거의 5점이어서 그래서 그런 학교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학교별 특성을 조금 이제 감안은 하셔야 되고 문항수를 좀 봐야 그쵸, 그쵸. 문항수를 학교가 다 미리 함께 고지를 하는데 고지를 학생들이 해요. 시험 범위만 보고 문항수는 안 보는 경우들도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장 현장에서 써야 되는 전략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풍덕고 같은 경우에 원장님 말씀처럼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앞에는 되게 어렵고 뒤는 굉장히 쉬워서 애들 5분 만에 풀 때도 많아서 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독서 영역은 그러니까 그 내신이어도 조금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전략을 좀 찾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문법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을 해
해주셨지만 문법을 잘하면 비문학에도 분명히 도움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위주로 다음 주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